박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것은 소수였다. 나도 소수란 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박사가 소수라고 한마디만 해도 서로 친밀감에 찬 눈짓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캐러멜을 떠올리면 입안에 달콤한 침이 고이는 것처럼.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소설 중 한 구절입니다. 만약 이 책을 조금만 어렸을 때 읽었더라면 좀 더 수학을 사랑하고 좀 더 재밌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수학을 사랑하는 타이포그래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리학 학회까지 찾아다니는데요. 과학을 사랑한 예술가, 그의 눈에 비친 수학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타이포그래퍼 유지원 작가를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이 폰트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씁니다 이거. 네. 저희가 손으로 직접 쓴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데요. 좋고 저 기계로 만들어진 활자보다는 손으로 쓴 이 말로 치면 육성 같은 글씨의 느낌이 강해서 공동체라는 어떤 저 제목의 심상이랑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타이포그래퍼라는 직업이 좀 낯설어요. 네. 강연을 통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포그래퍼이자 디자이너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강연 바로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튜링의 아틀리에가 무슨 뜻인지는 이제 강연하면서 차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모양을 다룹니다. 모양, 조형 이런 것을 다루는데요. 모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거기서 그것을 근거로 많은 것들을 유추를 해낼 수가 있게 돼요. 사람들이 모양을 이렇게 창작을 해낼 때 자의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양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기 창작을 이렇게 해보시면 머릿속에 있을 때는 분명히 멋진 모양이었는데 막상 손으로 그리거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물리 세계 속에 가시화하는 겉과 모양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점도 있는데요. 이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 위의 물리적인 환경이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바라보면은 그 뒤에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어느 영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라이벌이라는 영화고요. 한국에는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을 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기 있는 저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리가 7개 있어서 지구인들이 일단 임시로 헵타포드, 헵타는 7이란 뜻이고 포드는 다리란 뜻이죠. 7개의 다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이 장면을 들고 나온 이유는 헵타포드 같은 경우는 이 일곱 방향으로 대칭이고 위아래가 지금 비대칭이잖아요. 저거를 보면 저 같은 이제 조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 헵타포드의 행성에도 중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중력이 만약에 없으면 공처럼 둥둥 떠다니겠죠. 그리고 저 가냘픈 다리로 저 육중한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것을 본다면 중력이 좀 약한 행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헵타포드는 지구에 와갖고 몸을 움직이기가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캡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7개인데 7개의 다리 끝에는 촉수가 있어요. 저 촉수에서 지금 헵타포드가 문자를 이렇게 쏘는 장면입니다. 7개의 촉수 위에는 또 7개의 눈이 붙어 있어요. 인간은 앞뒤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는 시선과 뒤로 보는 시선이 있어서 인간이 보는 시선은 이 한방향적이에요. 한 방향만 이렇게 보통 볼 수 있고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미래에서 다가오고 내 뒤에 일어난 일이 과거로 이렇게 멀어져 간다는 이런 선형적인 시간관을, 시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헵타포드는 일곱 방향을 이렇게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헵타포드는 동시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 동그란 문자처럼 이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고 이렇게 선형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구인들은 이렇게 글을 쓸 때 글을 쓴 다음에 뒤집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헵타포드는 바로 이렇게 쏴요. 그럼 우린 뒷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건 실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헵타포드들은 그 바라보는 사람을 향해서 문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인칭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헵타포드 어에서 인칭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기준으로 제가 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2인칭을 쓰고 너에 대해서 1인칭을 쓰는 언어를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배려가 많은 언어를 구사한다면 아마 공동체 감각이 발달했을 거고 고신뢰 사회일 거고 고신뢰 사회이면 고효율 사회일 거고 그럼 아마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헵타포드가 지구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딱 저 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로 제 어떤 관점에 대한 소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의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타이포그래퍼인데요. 타이포그래퍼는 글자를 모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글자에는 의미도 있고 소리도 있고 모양도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특히 모양을 바라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크게 글자를 다루는데요. 글자에는 손으로 쓰는 글씨랑 타이핑을 한다 그러죠. 반드시 기계를 사용해서 써야 되는 활자 폰트가 있어요. 활자 폰트랑 글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글자 전체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이포그래피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렇게 폰트를 만드는 폰트 디자인 분야가 있고 이것은 이용재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바람체입니다. 저는 폰트 디자인을 직접 하진 않고요.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폰트로 작업을 하는 글자의 배열을 다루는 타이포그래피를 합니다. 일단 제 작업을 예를 들은 게 좋겠죠. 16시라는 시집입니다. 박상순 시인과 콜라보레이션 했었던 작업이에요. 저는 박상순 시인의 시를 이렇게 종이접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는 천천히 읽잖아요. 막 빨리 이렇게 읽지 않아요. 천천히 읽는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종이를 접으면서 시를 몸 전체로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그건 사실 아무렇게나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네. 길을 잃어도 시적 감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또 박상순 시인의 시를 보면은 이렇게 3절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에서 3절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렴구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이 절들은 조금씩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 후렴구를 여기다가 넣고 3절은 아무 쪽에서나 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읽어도 되고 뭐 앞과 뒤가 이렇게 따로 있지 않은데요. 그 시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네. 벽에서 풀이 돋아요로 아마 시작을 할 텐데요. 그래서 흰색이나 회색 페인트 벽에서 이 초록색 부분으로부터 글자들이 풀처럼 돋아나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시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더 제가 시를 잘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삼각형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6개가 모여서 정육각형이 되는 기본 모듈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작업을 해보고 왜 사람들이 삼각형을 안 쓰는지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컴퓨터로 저 작업을 할때 어떤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이 물건을 컴퓨터 위에서 작업을 하면은 WH, 그러니까 너비랑 높이로 정의를 하고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X축과 Y축 좌표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 모듈이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을 넣으니까 작업하기가 정말 힘들었었던 이유가 여러분 정삼각형에 밑변 대 높이 대 빗변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건데요. 예, 1대 루트 3대 2죠. 밑변이 정수이려면 이 높이에 불가피하게 무리수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 WH, XY 이 좌표에 무리수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못 만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삼각형이 싫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이 우리로부터 정삼각형을 뺏어간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저 이 작업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결국 무리수 어떻게 처리했냐면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다 일일이 계산해서 넣었어요. 근데 소수점 아래 세 자리면은 밀리미터 단위니까 오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계속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쌓여가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딱 떨어져야 즐거운데.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만 기술은 어떤 것들을 우리의 몸으로부터 움직임이라든가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정삼각형 같은 도형 같은 것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이고 또 디자이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순 시인의 빨리 걷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저 시적 화자가 걷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비틀비틀 걷다가 한참 가다가 어떤 물건이 나타나고 또 가다가 바로바로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 듬성듬성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광경이 그려졌는데요. 저 시가 그냥 일반적인 시집에 놓이면 우리가 보통 시집에서 시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읽잖아요. 그냥 저렇게 읽으면은 이 시적 화자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른 걸음으로 척척척척 걸으면서 등 간격으로 물건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는 것은 이 텍스트를 불가피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를 박상순 시인의 시상을 건져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파란색 종이접기를 한 걸 보면 밤하늘에서 시적 화자가 계속 한 자리를 빙빙 도는데 결국은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그 어떤 심상을 이 타이포그라피로 재현을 하고 싶었고요. 이것은 또 다른 저의 작업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가로 참여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저는 동아시아 수학에 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동아시아 수학서들에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옛 문서인데요. 춤추는 사람들 8명이 가운데 있는 북을 바라보고 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희한하게도 안쪽에서 바깥쪽 저렇게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빙빙 돌려가면서 문서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저런 특성을 반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만든 게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설치했었던 저 작품이고 저것은 일종의 책인데 제가 만든 책 중에서 가장 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한 칸이 가로 세로 1m고 전체가 9칸이니까 9제곱미터에 아래 면적만 9제곱미터에 이르르는 책이었었는데요. 저 책의 구성은 보통 서양에서는 1부터 10까지 선형적으로 일렬식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하도 낙서 중에서 낙서의 배열을 따르고 있어서 낙서는 마방진이에요. 5가 가운데 있고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15가 되는 배열입니다. 저런 이 사각형 위에 올려져 있는 방향이 다채로운 저런 배열이 이 동아시아 수학에서 썼던 배열이에요. 그래서 저런 배열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 설치 공간 안에 관객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1부터 10까지 차례로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좋고 어디서부터 끝나도 좋은 그런 배열을 가지고 있었고요. 관객들이 저 작업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설치물에 대한 이 설명 리플렛인데요. 여기는 일반적인 책처럼 위에서 아래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제가 만들었었던 그 마방진이고 가운데 O자가 있죠. 그리고 다른 숫자들이 가운데 O자를 이렇게 다 바라보면서 있어요. 저 모습을 이렇게 문서에서 그대로 재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보게 만들었는데 한눈에 이만큼씩밖에 안 보여서 이렇게 보면은 불편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읽는 사람한테는 편한데 만드는 사람은 저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뒤집어져 있는 이 글자를 오타라도 생기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돌린 다음에 오타를 고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때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문서를 만들었을 때 본인들이 불편하면 이렇게 안 만들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왜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조선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편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우리는 좌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국의 문화가 어느 정도 공간 문화가 조립식 문화라서 지금 서구식 공간에서는 침대가 있으면 침실이고 식탁이 있으면 거기서는 부엌이지만 빈 공간에 요를 깔면 침대가 되고 요를 접으면 다시 빈 공간이 됐어요. 밥을 먹을 땐 밥상을 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밥상을 물리면 다시 빈 공간이 됐고요. 작업할 때도 조그만 작업 책상을 본인 앞에 갖다 놓고 거기서 책상도 움직이고 그 위에서 종이도 쉽게 움직이고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가 발명된 후에도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몸을 종이 위에서 고정시키지 않고 많이 움직이면서 즐겁게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아시아 이 수의 배열과 많이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타이포그라피에 반영했었던 작업이었고요. 또 이거는 그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이재민 디자이너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글이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타이포그래퍼들이 하는 작업이고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웹디자인도 타이포그래퍼들이 많이 다루고 있고 이제 움직임과 인터랙션이 긴밀하게 개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는 시대랑도 반응을 하고 당연히 기술적인 환경하고도 반응을 하죠. 이거는 이 율리아 본이라고 스위스 출신의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만든 작업인데요. 이것도 타이포그래피고 굉장히 실험적인 작업이에요. 가장 왼쪽을 보면 초록색 숫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규칙을 생성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칙 보이시나요? 굉장히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 보통은 1, 2, 3 하고 1에서부터 10까지 쓰잖아요. 아래로 갈수록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저 간단한 규칙을 하나 만드는 거가 디자이너가 한 일이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1부터 10까지 썼다면 작품이 아니었을 텐데 저 규칙을 수행하는 거가 작품을 작품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작품 보시면은 숫자들이 보일 텐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긴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 작품에는요. 규칙 보이시나요? 수수께끼. 선으로 이루어진 숫자들인데 그 숫자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정확해요. 정확한데 조금 더 가시면은 네. 완벽한 규칙인데 뭐가 있는 건가요? 각 숫자를 구성하는 수만큼 숫자만큼 저 작대기들이 있어요. 아. 첫 번째 1은 작대기가 하나 있고 2는 작대기가 두 개, 3은 작대기가 세 개, 4는 네 개, 7은 일곱 개. 그리고 30, 40까지 오면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30개, 40개가 있겠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숫자들이 커졌던 그렇죠. 거군요. 네. 근데 이 규칙 생성 디자인의 묘미는 뭐냐면 저 7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어요? 7은 획수가 적잖아요. 두 개나 뭐 쓰는 사람에 따라서 획수가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일곱 개의 작대기를 다 넣다 보니 저런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하나 디자인할 때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것이 규칙 생성 디자인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 생성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머지는 컴퓨터에서 인터키를 누르듯이 그냥 수행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규칙을 파악하기 조금 어려울 텐데요. 규칙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어려워지는데요? 자, 그럼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1에서 12까지 숫자고 네. 저 정삼각형은 3이에요. 저 정삼각형이 3이에요? 네. 그럼 3. 그러면 요
맨 오른쪽 네? 열은 네. 3의 배수들이 있는 네, 맞아요. 거예요? 약수와 배수가 저기 있는 규칙이에요. 아. 첫 번째는 1이잖아요. 1은 소수예요. 소수는 자기 자신과 1만 약수를 가지고 있는 수죠. 그래서 소수들은 다 저 회색 동그라미인 1이 들어있어요. 2도 소수잖아요. 그래서 1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죠. 3은 삼각형, 변이 3개 있는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3도 소수니까 1을 품고 있어요. 4는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4는 2를 품고 있고 5는 다시 소수니까 1을 품고 있고요. 6은 2랑 3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색깔도 2색과 3색이 멀티플레이션 됐어요. 곱해진 색을 씁니다. 규칙이 굉장히 뚜렷하죠. 12는 지금까지 나온 약수들의 총결산이죠. 2, 3, 4, 6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보면은 3의 배수들은 이쪽엔 다 3의 배수니까 다 삼각형을 품고 있죠. 저런 즐거운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디자이너들한테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는 인터뷰를 보면 재밌는 답변이 항상 나왔는데 중학교 때 수학이 너무 아름다워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이너가 된 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수와 숫자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셨나요? 저는 수학 좋아했어요. 수학, 과학 다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했는데 미술을 제일 좋아하니까 당연히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수학, 과학이 재밌다고는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수학의 어떤 그 수적인 논리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제가 수학을 더 공부해야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율리아 보른 같은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이 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느꼈었던 것을 다시 작업으로 끌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뒤늦게 깨달았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심규하 디자이너가 만든 거고요. 시티죠. 시티, 도시예요. A부터 Z까지 알파벳에 도시의 풍경을 매핑했어요. 이 매핑하는 알고리즘을 짜고 인터키만 누르면 그 다음부터 원래 디자이너가 한다고 생각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자이너들은 컴퓨터에도 능숙한 디자이너들이 많고 코딩도 잘하기 때문에 저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디자이너가 한 일은 규칙을 생성한 거예요. 이것은 심규하 선생님이 어떤 규칙만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절대 하나하나 하면 나타나지 않는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모양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인간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작업이 파생된다는 뜻으로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게 튜링의 아틀리에의 개념입니다. 이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개념을 제가 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나비 넥타이 모양이에요. 여기 현상이 있고 여기 연역으로 딱 좁혀져 있고 끈을 한번 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결과물이 퍼져나가는 거죠. 기존의 미술 작가들이 사람을 보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사람은 현상이에요. 근데 아무리 인간을 실감나게 그려도 인간이랑 완전히 똑같이 그릴 순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미토콘드리아까지 똑같이 그릴 순 없잖아요. 어딘가에선 생략이 일어나요. 근데 어디서 생략을 일으키고 어떻게 단순화하고 어떻게 패턴화할 것인지 이게 미술의 지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미술이 그랬다면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개념은요. 이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규칙으로 만들어요. 간단한 규칙으로 만들어서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규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 연역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 수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학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었을 때 그 초기 값부터 변수들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 초기 설정 값을 조금씩 바꿔주면은 결과물은 쫙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에서 생성된 디자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이름 중에서 튜링은 이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링을 뜻합니다.
수학자 앨런 튜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앨런 튜링은 수학을 생물학에 제일 먼저 접촉시킨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물학과 수학은 이전에 완전 다른 영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앨런 튜링이 뭘 궁금해했냐면 동물의 무늬 있잖아요. 동물의 무늬를 수학으로 기술하고자 했어요. 동물은 얼룩말도 있고 표범도 있어요. 근데 얼룩말과 표범은 같은 규칙에서 그 무늬가 나와요. 우리 같은 종인 건 알아보잖아요. 근데 얼룩말과 표범도 보면 하나 한 마리 이렇게 개체마다는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종마다 규칙은 같지만 개체마다 모양은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그게 딱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연역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인 단계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동물들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처음에 조그맣게 배아가 되잖아요. 그 시기에 같은 규칙이 생성이 돼요. 근데 엄마 뱃속마다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초기값 설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규칙이 적용돼도 개체마다 무늬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것을 생물학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앨런 튜링이 처음 수학적으로 규명했어요. 그런데 앨런 튜링이 수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이다 보니까 그런 컴퓨터를 잘해야만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중세의 이 성당인 민스터의 창문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알고리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창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저 무늬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방식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 맨 위랑 가운데 맨 끝에 저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규칙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 파생되어 나가는 게 이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인 중세에도 알고리즘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예술가들의 여러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네덜란드 디자이너인데요. 요리스 라르만을 제일 먼저 예를 들고 싶어요. 저 요리스 라르만이 서 있는 뒤에 배경 보면은 저 그 유기체적인 어떤 무늬가 증식을 하고 있는데 저것을 바로 튜링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저게 동물의 무늬가 나타나는 그 튜링의 수식을 적용한 패턴입니다. 이거는 튜링 패턴을 적용한 튜링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마다 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이것도 역시 요리스 라르만의 작품인데요. 작품 이름이 와류예요. 아래쪽에는 책꽂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저 와류라는 작품을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요리스 라르만이라는 디자이너는 유체역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물이 흐르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수식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뒷부분에 저기 화면이 있잖아요. 저 화면을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흐르는 거는 순간순간마다 다르잖아요. 같은 규칙이지만 순간순간에 따라서 흐름이 다른데 어떤 순간을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책장이 돼요. 이 산업시대 이전에는 저런 것들을 공예로 만들었어요. 한땀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하지만 산업시대는 이 주로 육면체, 단순한 기하학적인 도면으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가 있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민주화됐어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산업시대의 민주적인 가격과 이 공예시대의 저 복잡한 형태를 접목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조형은 다시 복잡함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20세기의 디자이너들은 제임스 와트의 후예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설계도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가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의 디자이너들은 이제 점점 앨런 튜링의 후예가 되어갈 거예요. 하나의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규칙을 생성해요. 그럼 그 규칙이 다양하게 변주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튜링의 아틀리에고 이게 미래의 조형이 될 겁니다. 이것도 유리스 라르만의 뼈의자인데요. 뼈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네. 어떠세요? 집에 들여놓고 싶다고 하시면은 흔쾌히 갖다 놓으시겠어요? 싫으세요? 약간 좀 네.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좀 그로테스크하죠. 네. 저도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싫어요. 근데 저는 이 의자가 디자인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모양은 저렇게 생겼지만 이 뼈가 인간의 뼈가 성장하는 그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저것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뼈의 성장 원리를 공부하는 생명공학과의 논문을 보고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뼈의 생장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그냥 점점 커지면 돼요. 근데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근데 점점 커지기만 하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뼈가 점점 강해지지만 커지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의 재료를 통해서 최대의 강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뼈의 모양은 이 연골 부분은 두껍지만 가운데 부분은 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뼈가 성장하면서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것에 대해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논문으로 규명을 했고 그 수식을 적용해서 저런 뼈 의자를 만들었고 디자이너가 한 일은 저 등받이의 위치, 바닥의 위치,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놓이는 위치 저런 것들을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 뼈가 자라는 성장의 원리를 저기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값을 조금씩 바꾸면은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쓸모없는 곳에는 힘을 재료를 하나도 넣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 의자 자체가 멋진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저런 것들이 건축공학 같은 데다가 영감을 줄 수 있어서 나중에 집도 막 이렇게 포터블하게 옮기는 시대가 오면 저런 재료들이 아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고 가령 항공 운항기 같은 곳에도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과학자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하고 남들이 최근에 무슨 연구하는지도 잘 봐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리학회를 가시는 거군요. 네, 물리학회 가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요. 그 아름다움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상상해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물리학과 수학적인 연역을 거쳐서야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80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를 바라본다면은 아직까지 죽은 나무토막의 시대라고 불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이란 유클리드적인 수학 있잖아요. 동그라미랑 정사각형이랑 정삼각형 이런 아주 단순한 도형의 세계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수학에서는 19세기에 이미 리만 기하학이 있었고 아주 복잡한 기하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수학의 최신 흐름을 따라가서 디자인에 바로바로 접목시키는 일이 또 이런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예술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는 다시 복잡함이 돌아올 거고 유기적인 생명력으로 넘쳐 흐르는 게 미래의 조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프랑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에요. 이 미술관이 저한테 큰 용기를 줬습니다. 빌바오가 당시 쇠락해가는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저 미술관이 생김으로써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도 했어요. 그 전엔 빌바오가 조금 이렇게 쓰러져가는 도시였었거든요. 프랑크 게리가 저 작품을 만들 때 저런 작품은 굉장히 신기한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 동대문 역사문화박물관 그쪽에 DDP도 있고 저런 모양의 건물들을 조금 보지만 저 때만 해도 다 육면체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프랑크 게리가 물고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런 유선형의 모양을 좋아했었는데 저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종이로 막 만들어 본 거예요. 종이로 이렇게 막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공학에 저런 것을 구현할 기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냥 막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로 만든 모형이 멋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조선공학이랑 항공공학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배나 비행기는 저런 모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프랑크 게리가 이 처음에 제안한 그 디자인의 영감을 얻어서 항공공학과 조선공학을 이렇게 접목시킨 건축이 탄생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뭐든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뭔가 만들었을 때 건축학에 저런 거 구현시킬 공법도 없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면서 혼내는 게 아니고 북돋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로는 여러분 뭔가 만들고 싶을 때 종이를 쓰면 좋습니다. 종이라는 재력이 유연성도 있고 탄력도 있고 가공하기도 쉽고 찢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쉽게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모델링하기에는 종이로 그냥 뭐든 만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해본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창작 활동의 일환으로 했었던 게 바로 저 구체적인 다차원이었었어요.
구는 동그란 구죠. 저 구를 균등하게 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저희가 생각했었던 주제였었고 이게 구를 지금 다면체로 이렇게 분할을 한 건데요. 여기 지금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20면체가 있어요. 정20면체인데 정20면체는 지금 6조각으로 이렇게 잘려 있죠. 그래서 이 전체 모습은 이런 삼각뿔 12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삼각뿔을 펼치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삼각뿔들을 120개를 합치는데 이 중심이 이 원의 핵에 있어요. 정중앙에 들어있어서 120개의 삼각뿔이 다 그 점에서 시작하고 그 점에서 선들이 펼쳐져 나가고 이 섬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도가 있잖아요. 이 각도를 맞추려면 결국 면으로 작업을 해야 편합니다. 그래서 점에서 선, 선에서 면, 면에서 입체가 돼서 이름이 프로젝트 이름을 구체적인 다차원이라고 지었어요. 차원을 넘나드니까요. 그래서 저 작업을 우리 신체 사이즈로 한번 해보자. 신체 사이즈로 하다 보면은 이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제 더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랑 공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오전에는 이제 종이 접기로 이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아까 전에 프랑크 게리 말씀드렸을 때 일단 종이로 시작해 보라고 했죠. 그 말을 일단 실천하고 있는 거였고요. 저희 모임에는 이공계 출신, 인문사회 출신, 그 다음에 미대 출신, 미대 미술 디자인 전공하는 분들이 골고루 모여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전개도를 막 숫자로 보여드렸을 때 미술 전공하는 분들이 저거 우리 보고 만들라니 실화냐? 이러면서 겁을 좀 먹으셨었는데 일단 종이가 딱 보이니까 평소에 해본 적이 있는 이 미대 출신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서 뭐든 만들더라고요. 오전에 이걸 만들어 보니까 이 원리가 머리에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머리를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이 수학적인 것들을 익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은 살림을 꾸리셨어요. 회계도 하시고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사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좀 커다란 작업을 했었을 때 그때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있으면 이공계 출신들이 그때 나와서 연역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전공의 특수성이 있었던 게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저 물체는 얘가 120개잖아요. 이 120개의 삼각뿔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디자이너들은 전공법을 쓰기도 하지만 가끔 우회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거울로 3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15개만 만들면은 120개가 반사돼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가 사용했었던 우회 전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폼보드로 이제 사람 모양의 거대한 이글루적인 크기를 만들었었는데요. 저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아요. 종이로는 쉽게 되는 것이 조금만 더 무거운 재료를 쓰면은 조금만 계산이 어긋나도 문제가 생기고 저때 이공계인들이 힘을 발휘하시더라고요.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나가시는 일을 했었고 네, 저렇게 완성했었던 것이 우리 구체적인 다차원 프로젝트였고 밑에 거울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반만 만들고 나머진 반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육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술고등학교에서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줬던 모식도였어요. 일단 과학적인 현상을 관찰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학적인 언어로 연역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펼쳐진 것이 이 학생들의 결과물이 되었겠죠. 네, 이 학생들이 해마를 주제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패널에도 제가 만들었었던 이 리본 모양의 모식도로 어떻게 저 단계들이 이어져 나갔는지 이렇게 보여줬었고요. 학생들은 이 해마에서 학생들이 중요시했었던 게 해마의 꼬리 모양인데 해마의 꼬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얇게 썬 원통 모양들이 이렇게 꼬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마의 꼬리는 원통이 아니고 납작한 육면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나 육지동물을 봤을 때 항상 원통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단단하게 이 수초들을 쥘 수가 있어요. 이 물결이 센데 해마들은 꼬리로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꽉 잡기 위해서 원형보다는 사각형이 더 유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각형이지만 얇게 이렇게 저기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원통에 묻지 않은 유연함과 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마의 꼬리 모양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런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제가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아이디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친구들은 해마 인형밖에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원리를 연역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작업을 한 걸 보고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발표한 학생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들 다 수포자라고 곤란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행위가 다 수학행위라고, 수학적인 행위라고 했더니 한 번도 자기들이 수학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수학은 대입에 방해가 되는 어떤 괴물 같은 모습이었는데 처음으로 어떤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수포자라고 얘기하던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했듯이 수학적인 행위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예술과 디자인에도 깃들어 있어요. 그런 수학을 우리 일상과 미술과 디자인에서 다시 접목시키도록 이렇게 찾아내주고 싶은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 이 작가님이 갖고 계신 시선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수학이나 디자인을 바라보면 뭔가 어렵고 힘들고 나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어렵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요. 수학이랑 과학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미술뿐만 아니고 일상 전체에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작가님께 온 질문을 좀 추려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먼저 김상호 씨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공계열로 진학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과학 과목 외로도 예술, 특히 글자 디자인 그리고 영상 디자인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 두 분야를 서로 아울러 접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선생님께서 이런 예술, 과학 종합적인 사고방식이 실생활의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그런 솔직한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과학도 하고 싶고 미술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어요.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학생이네요. 그러네요. 네, 저런 학생들을 저는 저런 재능을 튜링의 아틀리에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이 재능들의 이름 붙어 있지 않은 재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이나 과학을 하려고 한다면은 딱 이렇게 수학과 과학으로 칸 나누기가 되고, 이제 진학을 해서 교사가 되면 교사로 칸 나누기가 되고, 소방관이 되면 소방관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런데 네. 이 중간 지대에 있는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그게 교사나 소방관 뭐 혹은 무슨 전공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는 취급을 당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첩된 재능들이 네. 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활동에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교육적으로도 좀 더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기성세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로는 꼭 전공을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는데 미술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거 한다고 혼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상으로 독려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가령 나는 이공계 전공이고 미술 전공이 아닌데 큐레이터 대회 같은 걸 연다던가 미술 비평문 대회, 독후감 대회 같은 거 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면은 그게 나의 성취가 되는 거고, 그 재능에다가 자부심과 이름을 붙여주면 그걸 제도적으로 활성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기성세대들이 할 일이겠네요. 그렇죠.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강혜린 씨의 질문입니다. 미술관에 가도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나 팁이 따로 있나요?
저도 그래요. 특히 현대 미술은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팁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본인이 보는 게 옳다는 믿음을 일단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답과 정답에 민감해서 오답을 말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상하는 게 다 작품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보는 게 맞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기만의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이 커다란 대형 미술 작품이 있으면 그 구석에 있는 강아지 이런 걸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봐도 괜찮은데 네. 그리고 넌 왜 중요한 걸 안 보니? 라고 꾸짖지 말고 그걸 보기 시작하더니 그 디테일들을 계속 보면서 자기만의 방식을 또 찾아 나가더라고요. 그럴 때 독려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제 경우는 제가 창작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계속 보게 돼요. 네. 물감은 몇 번 발랐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다 사실 과학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물감을 묻힌 횟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런 효과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작업의 진행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네. 작업을 하는 그 화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사람의 마음도 읽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번 보면서 자주 가서 보는 경험도 필요하고 좋은 감상을 쓰는 사람들의 글을 계속 읽으면서 그것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반복되는 어떤 나선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훈련을 하면은 미술 작품이 틀림없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겁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니까 수학에 대한 저희 생각도 다 좀 달라졌고요. 또 미술관을 갈 때 아,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목소리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가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듣는 기능은 뇌에 있다는데요. 소리를 들으면 뇌가 청각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 듣고 싶은 소리의 방향과 내용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과 예술처럼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소음 속에서도 듣고 싶은 목소리는 딱 알아채는 우리의 똑똑한 뇌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의 방향을 찾아주지 않을까요? 사사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